가족끼리 뭐 보통 신용카드 주고 뭐 계산 가서 하라고 네, 하고 또 그쵸. 저 같은 경우도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제 집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줬거든요. 예,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또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, 혹시? 못 받습니다. 아, 왜냐하면요, 네. 이게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, 당신이 스스로 카드를 건넸다. 그리고 네. 두 번째, 스스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. 그러니까 카드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한거 아니야. 예,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그거는 이거네요. 완벽하게 당신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가 그 사람이 타인일지언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사실은 카드 부정 사용을 했을 때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. 그 중에 네. 하나로 가족, 지인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은 안 된다.